여호와여, 내가 주께서 계신 집과 주의 영광이 머무는 곳을 사랑하오니 내 영혼을 죄인과 함께, 내 생명을 살인자와 함께 거두지 마소서. 그들의 손에 사악함이 있고 그들의 오른손에 뇌물이 가득하오나 나는 나의 완전함에 행하오니 나를 속량하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발이 평탄한 데에 섰사오니 우리 가운데서 여호와를 송축하리이다. 할렐루야, 축복합니다.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한테 한 주 동안 잘 지내셨냐고 물어봐 줄까요? 잘 지낸 사람도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주님과 한 주 동안 같이 지낸 사람이 있을 수 있고 또 그렇지 못한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저는 한 주 동안 주님과 이렇게 평안함 가운데서 생활을 못한 것 같아요. 못한 것 같은데 제가 주님한테 이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내가 기도를 하는데 어떤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한 주 동안 주님 없이 너무 산 것 같아서 마음이 답답하고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될지 모르겠고 주님이 내 곁에서 떠난 것 같고 그렇습니다 라고 주님한테 고백했어요. 고백했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러시더라고요. 너는 잠잠하게 나의 영광을 바라봐라 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제부터 오늘까지 그 말씀을 붙들고 생활을 했어요. 생활을 하면서 내 상태가 안 좋아도, 내 감정이 상해도, 내 마음이 안 좋아도, 내가 정죄를 받아도 그래도 변하지 않는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시구나, 변하지 않는 것은 주님의 영광이 이 자리에 충만한 것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이것이 제게 실제가 됐을지 아니면은 그냥 알무로 다가왔을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그때 주님의 음성을 들었고 주님의 음성을 따라서 어제부터 오늘까지를 살게 됐습니다. 여러분들도 감정이 상했을 때도 있고 마음이 조금 안 좋았을 때도 있고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지 않을 때도 있는 것 같지만 변하지 않는 것은 주님의 영광이 이 자리에 충만하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이 시간에는 나의 감정, 나의 상태, 나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정말로 주님이 높임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정말로 주님의 영광이 이 자리에 충만했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 함께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짧지만은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것은 이 자리가 정말로 주님의 영광으로 충만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한 번 더 기도를 할 텐데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보리라 라고 하는 성경 말씀처럼 오늘 이 자리에서, 오늘 이 시간 가운데에서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나의 상태와 상관없이 예수님을 바라보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고 체험할 수 있는 그러한 귀한 시간 되도록 우리 함께 중보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이 자리가 정말로 성령으로 충만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이 자리를 덮는 시간 되도록 함께 마지막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 번 더 같이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지혜 주셔서 안식이 무엇인가, 예수를 믿고 사는 삶이 무엇인가를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치실 때에 우리가 확실히 알고 배울 수 있는 시간 되도록, 하나님이 지혜 주셔서 우리 삶 가운데 계속해서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한 번 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맡겨드리리 나의 삶 주님께. 주님 손이 나의 삶 붙드네. 나 주의 것 영원히.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대신에 내 노래 대신에 전심으로 주와 함께 걸어가리라. 주와 함께 걸어가리라. 모든 길을 주실래. 주 뜻 안에 나 살아가리. 주의 약속을 영원해.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전심으로 우리 한 번 더 주와 함께 걸어가리라. 우리 자매님들 불러볼까요? 주와 함께 thank you.
다 함께 내가 믿는 분.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대신에 내 노래 대신에 내가 믿는 분, 내가 믿는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대신에 내 노래 대신에 전심으로 경배하리 경배하리라 경배하리 경배하리라 경배하리 경배하리 경배하리라 경배하리 경배하리 경배하리라 경배하리 마음을 다해서 주님 앞에 경배하리 내가 믿는 분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대신에 내 노래 대신 할렐루야 아멘 내가 믿는 분 아멘 속한 분 삶의 이유 대신에 내 노래 대신에 전심으로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주님은 경배받으시기에 합당하시며 높임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주셔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셨으니 주님이 이 시간 우리를 친히 만나주시고 우리가 변화되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그런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가 볼 수 없는 것을 보게 하시고 들을 수 없는 것을 듣게 하시고 깨닫지 못하는 것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박수 영광 돌리십시다. 할렐루야 아멘. 축복합니다.
예, 우리 이 시간에 찬양하고 같이 할 건데 우리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찬양할 거예요. 근데 우리 가사를 먼저 좀 보고 우리 가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우리 저번에도 계속 얘기했지만 찬양을 하는 것은 우리 우리의 찬양을 했을 때 우리의 전과 후가 반드시 달라져야 그게 정상적인 찬양을 한 겁니다. 그게 아니면 그냥 노래한 거고, 그렇죠? 자기 혼자에.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찬양 가운데 역사하시는데 찬양은 언제나 승리와 해방을 불러오기 때문에 찬양의 능력이 있습니다. 찬양하는 방법은 영으로 하나님께 찬양하고 그리고 마음으로 찬양하는 것인데, 마음으로 찬양하는 것에서 성경에서는 이해로 찬양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의지적인 측면이랑 연결되어 있는 말인데, 내가 이 내용을 이해함으로써, 이 내용을 생각함으로써 찬양하면 그 찬양을 부르기 전과 후가 달라집니다. 그리고 찬양을 했을 때 옥문이 열리고, 그리고 찬양을 했을 때 적군이 무너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그게 찬양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은 진짜로 찬양하는 자에게 그런 역사를 언제나 일으키셨기 때문에 오늘도 이 자리에서 찬양하는 자, 진짜 찬양하는 사람은 전후가 반드시 달라집니다. 자기 자신에게 집중되어 있으면 은혜도 없고 뭐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에게 집중되어 있으면 찬양 한 구절만 불러도 달라지는 것이죠. 아멘. 예, 우리 찬양 한번 박치면서 한번 찬양해 봅시다. 연주하지 말고 반주하시면 됩니다. 네, 한번 찬양해 보죠. 자, 우리 한번 찬양해 봅시다. 나의 가장,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도다. 우리 가사를 생각하면서 네 가지죠. 이미 되시고 아름다운 내 맘에 드시는 도다. 우리에게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아멘. 찬양함에, 찬양함에 기쁨을, 감사함에 간구함에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한 번 더 찬양함에 기쁨을,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네, 자, 우리 한 번 더 찬양할게요. 우리 형제님들 먼저 나의 가장, 주님이 기뻐하신대요. 작은 일에 다음에 우리 3인도 4가지죠.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나를 높여주시고 낮은 나를 높여주시고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습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를 만나 주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우리 한 번 더 찬양하며 기쁨을 한 번 더 찬양해요. 다 같이 일어나세요. 한 번 더. 나의 가장 낮은 마음, 나의 가장 주님 앞에 어린아이처럼 반응하고 하나님 앞에 폼 잡지 않는 게 겸손한 거예요. 느끼게 하시는 도다.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주시는 도다. 자기 이름 넣어서 해석에게 축복하시 하나님 사 낮은 나를 높여주시고 아멘.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며 하나님이 높이십니다. 아름다운 하늘 허락하시고 우리 여호와 이레 예비하시되 찬양함의 기쁨을 찬양함의 기쁨 감사함의 평안이 간구함이 하나님 하셨네. 자 우리 목소리 한번 더 찬양함의 찬양 감사함의 간구함의 하셨네. 우리 다 함께 한 번 더 찬양하며 알도록 하셨네. 우리 마지막 한 번 더 찬양하며 기쁨을 찬양하며 기쁨을 감사하며 평안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알도록 하셨네. 우리 한 번 더 주님이 우리에게 알도록 하셨네. 아멘. 할렐루야. 아직도 찬양하면서 매여있는 사람들이 그 육신에 매이고 걱정과 염려에 매인 사람들이 있어요. 예, 그런 분들은 입은 가사를 말하고 있으나 머리로는 다 다른 생각 항상 하거든. 그러니까 다시 한번 찬양할 텐데 이번에는 가사만을 생각하면서 찬양을 해보세요. 우리가 다 똑같이 다 똑같이 예수 믿고 똑같은 하나님 섬기고 있는데 왜 누구는 저렇게 살고 누구는 이렇게 살고 그렇습니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은 다 똑같은데 왜 누군 저렇게 누군 이렇게 살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누군 지고 누군 승리하고 누군 슬프고 누군 왜 기쁘냐 이 말이죠. 누군 환난 중에 넘어지고 누군 환난 중에 기뻐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누구는 기쁠 때 감사하고 누구는 기쁨을 교만해지고 왜 그러냐 이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똑같아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절대 아무도 차별하지 않기 때문에 모두에게 똑같은 은혜를 주시고 성경에서는 위로를 받아야 될 사람은 그 위로를 받음으로써 다른 일을 위로할 수 있을 정도로 하나님이 위로하신다. 그렇게 써 있습니다. 그리고 기쁨은 다른 사람에게 흘러가게 되어 있고. 아멘. 우리 한 번 더 찬양해 볼게요. 우리 나의 가장 낮은 마음 겸손하게 해야 돼 찬양을. 아멘 하는 마음으로 느끼게 하시는 도 내가 지쳐버려 갈 때 지쳐 아름다운 어디에 내 맘에 두시는 도가 우리에게
낮은 나를 높여주시고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내 모든 것 신의 큰 산 어디가 무엇이냐 한 번 더 찬양해 감사함에 평안이 강구함에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알도록 하셨네 예수님의 이름에 능력이 있습니다. 아멘. 아멘. 나! 할렐루야. 예수님의 이름에 능력이 있어요. 예수 이름을 사용하면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주 이름. 주님의 능력 있도다. 난 믿네. 그 이름 부를 때 새 생명 얻었네 마귀는 떠나가고 갇힌 자 자유케 해 선파서 주 이름 그 능력 주 이름 능력 있도다 예리한 검처럼 검처럼 예, 예수의 예수의 그 이름 외치며 일어나 주의를 그 능력이 있도다 그 능력 있도다 예리한 검처럼 아멘 예수의 예수의 그 이름 외치며 일어나 나가세 주발 앞에 무너져 갇힌 자
주여서 모든 이름보다도 높은 이름 주 예수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의 이름의 영광을 주님은 신실하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 주님이 그런 얘기 하셨어요. 그 내가 아버지께 받은 것, 내가 아버지 앞에서 해야 될 미션이 있다. 그게 뭐냐면 아버지가 내게 주신 자를 하나도 빼지 않고 다 데리고 하나님께로 가는 게 내가 할 일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길은 우리에게 달린 게 아니고 예수님한테 달려 있다.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보다 강하다면 빠져나가겠지. 예수님보다 약하면, 예수님이 나보다 강하면 예수님 손에서 못 나간다 이거야. 아멘. 그게 그분의 능력이고 신실하심입니다. 할렐루야. 반드시 그분이 인도하세요. 그분과 함께하는 길은 영원합니다. 홍해를 가르고 저 광야를 지나 약속의 땅으로 주 인도를 따라 광야 가운데 주 영광을 보내 권능의 손길 나를 사로잡네 그 땅에 나를 세우시네 목소리 높여 외치 자 우리 주님께 함성 찬양 나 선포하리라 찬양 내 자유케 하네 승리하신 하나님 주 다스리시네 영원토록 우리 한 번 더 홍해를 가르고 홍해를 가르고 광야를 지나 약속의 땅으로 주 인도를 따라 황폐한 가운데 주 영광을 보내 그 권능의 손길 나를 사로잡네 그 땅에 나를 세우시네 목소리 높여 외 자 우리와 함께 하실 주님께 찬양 내 모든 것 다해 주 행하신 모든 일 나 선포하리라
가운데 그 땅에 그 땅에 나를 세우시네. 아멘. 한 번 더. 그 땅에 나를 세우시네. 그 땅에, 그 땅에 나를 세우시네. 목소리 높여, 목소리 높여 외치세. 주님께 찬양, 어. 찬양 내 모든 것 다해 주 행하신 모든 일 나 선포하리라. 찬양 날 자유케 하네. 승리하신 하나님 주다수리 한 번 더 찬양. 찬양 주님께 내 모든 것 다해 주 행하신 모든 일 선포하리라. 찬양 날 자유케 하네. 승리하신 하나님 주 다스리시네 영원토록. 할렐루야. 주 같은 분은 없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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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주님께 고백하세요 한번. 주 같은 분은 없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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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번 더. 주 같은 분은 없네. 주 같은 분은 없네. 주 같은 분은 없네. 주 같은 분, 주 같은 분은 없네. 주 같은 분은 없네. 주 같은 분은 없네. 우리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주 말씀이 선포되고 또 주의 종 모세의 때와 같이 언약이 성취돼. 비록 전쟁과 기근과 핍박 환난 날이 다가와도 선포하세요. 보라지 그림 타시고 나 밟을 때에 다시 오시네. 외치세 이는 은혜의 니 시온의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주 말씀이 선포돼 또 주의 종 모세의 때와 같이 언약이 성취돼 비록 전쟁과 기근과 핍박 환난 날이 다가와도 이내 방향에 외치는 함께 예비하라 보라 주님 그름 타시고 나 밟을 때에 다시 오시네 어머니 외치세 은혜의 니 시온에서 그 원 한 번 더 보라 주님 보라 주님 그름 타시고 나 밟을 때에 말하나다 다시 오시네 외치세 시온에서 그 원이 하네 아멘 하늘은 우리에게 회복의 때가 왔어요 선포하세요 내 에스겔을 에스겔의 환상처럼 마른 뼈가 살아나 주의 종 다윗의 때와 같이 예배가 회복돼 추수할 때가 이르러 늘 밤이 이어졌네 우리는 추수하리 주 말씀이 선포하리 보라 보라지리야 그름 타시고 나 밤을 뒤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내에 니 시온에서 그 원이 보라 주님 보라 주님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내에 니 시온에서 그 원이 맞네 주밖에 믿으리 없도다 주 같은 분은 없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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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가 여러분 자신과 열방에 선포하사마던 주 같은 분 없네 주 같은 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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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네 한 번 더 주 같은 분은 없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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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라 보라 주님 커 그리하시고 나 밤을 뒤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니 시온에서 그 원이 나 밟을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은혜의 하니 시온에서 그 원이만 한 번 더 보라 주님 그림 타시고 나 밟을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은혜의 하니 시온에서 그 원이만네 선포하세요. 여러분 자신에게 매일매일 하나님의 회복을 선포하세요. 아멘. 하나님은 새로운데 우리만 안 그런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잘해서 우리 사랑하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 때문에 사랑하는 거지. 예. 주님이 오시면 기쁨으로 주님의 얼굴을 보실 분 아멘.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네. 우리 한 번 더 죄악 벗은,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을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네. 우리 한 번 더 박수 치면서 죄악 벗은,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을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아멘. 우리 하나님께 박수 한번 노리십시다. 아멘. 이 찬양에서 말한 것처럼 하나님을 우리가 보게 될 때 죄악을 벗고 자유롭게 주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지금도 여전히 그렇다 이거. 하나님 앞에 죄악 벗은 자로. 아멘. 네, 이걸 안 믿으면 예수를 안 믿는 거잖아요. 이거 안 믿으면 예수 안 믿는 거잖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이 예수님을 통해 나타나는데 오늘 그분의 아름다움을 함께 보고 그분을 경험하고 우리가 그렇게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주님 옆에 계신 분한테 얘기하세요. 하나님이 당신 사랑하십니다. 예수 아름다우신, 예수 아름다우신 위대하신 주님 부활의 주 어린 양 거룩과 예수 예수 아름다우신 위대하신 주 부활의 주 어린 양
하시고 우리 주 앞에 나가십시다.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르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아멘. 주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리고 주님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알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배우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오늘도 여전히 주님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사랑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사랑의 박수. 할렐루야. 아멘. 축복합니다. 모든 것을 알 수 있는 나의 힘 대신 능력의 주로 인해 Nothing is impossible 강한 성을 얻고 눈만 자도 들며 믿음 안에 살 때 Nothing is impossible 느낀대로 살지 않으 yeah. 내 깊은 곳에 계신 주님 모든 걸 이루어 주시네 모든 것을 알 수 있는 나의 힘 대신 능력의 주로 위는 강한 성 믿어지고 눈만 잔뜩 뜨며 빛만의 살 때 Nothing is impossible 내대로 살지 않는 내 깊은
주시네. 모든 것을 알 수 있네. 나의 힘 대신 능력의 아주로 인해 Nothing is impossible. 강한 성 무너지고 눈만 자도 뜨면 믿음 안에 살 때 Nothing is impossible. 나의 힘 대신 능력의 주로 인해 Nothing is impossible. 강한 성 무너지고 눈만 잔을 뜨면 믿음 안에 살 때 Nothing 한번 모든 것을 모든 것을 알 수 있네 나의 힘 대신 능력의 주로 인해 아멘. Nothing is impossible. 강한 성 무너지고 눈만 자도 뜨며 yes. 믿음 안에 살 때 Nothing is impossible. I believe, I believe, I believe, I believe, I believe in you. And I believe, I believe, I believe, I believe. 우리 목소리 한번 더 I believe, say I believe, I believe, I believe, I believe in you. I believe, I believe, I believe, I believe in you. I believe, and I believe, I believe, I believe, I believe in you. I believe, I believe. I believe, I believe in you. Young, 찬송을 받으소서
하나 걸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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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걸어가신 주 하나님 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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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신 주 만물을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만물을 다스리시는 주 주의 이름 찬양하 영광과 능력을 받으소서 주님을 당하신 어린 양 그 피로 죄 씻었네 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소서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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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하나님께 존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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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룩하신 주 거룩하신 주